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자랑하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용접사들의 작업 환경이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상과 사진을 상세히 보내준 호주 용접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350km 정도 떨어진 호주에 살고 있는 구독자 존슨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Hey, Johnson. Nice to meet you. 호주에 가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각종 관광도시로 유명합니다. 존슨은 현재 시드니에서 자리를 잡고 도시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준 좌표대로 확대해봤는데 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100년 된 역에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 존슨,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답니다. 처음엔 잡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이동할 곳은 호주 시드니 시티 작업장 주변의 경치입니다. 한국과 비슷해 보이는군요. 발전소 샷다운 주부 용접을 하는 존슨은 용접계의 전문가입니다. 좁은 곳에서도 능숙하게 용접을 해내는군요. 협소한 공간에서 장비를 사용한 베베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존슨? 주부 용접 시 반대편에 넘어가서 용접이 불가할 때 쓰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현장은 파이프 제작장 STT 미그 용접. STT란 표면 장력을 이용한 용접 방법으로 TIG 용접보다 4배 정도 빠른 속도와 흉과 스패터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루트 패스는 슬래그가 없는 솔리드 용접봉을 사용하고 핫패스부터는 플럭스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결함도 일반 CO2 용접보다 현저히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알곤과 CO2를 8: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아주 깔끔한 비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사격장 관역 제작. 104호 밭. 공원에 납품하는 벤치 제작. 기차에 들어가는 클락션 제작. 오래된 차량 복구하기. 머스탱? 몬스터 트럭 오일라인 제작부터 설치까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엔 스킨스쿠버, 낚시 등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영상을 보내준 존슨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